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수익 창출을 했습니다. 9월 27일 날 제가 요 다육이랑 하초랑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날 수익 창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제가 광고가 붙었어요. 여러분, 광고를 스킵하지 마시고 잘 봐주셔야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이제 유튜버를 많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작을 했는데 수익 창출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2개월 만에 제가 수익 창출 승인이 났거든요. 9월 27일 날 시작해서 한달 정도 돼서 4,000시간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11월 24일 날두달 만에 두 달도 안 돼서 1,000명 구독자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나서 한 달을 기다린 후에 12월 24일 날 제가 수익 창출을 나서 지금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수익 창출을 빨리 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한번 연구해 봤어요. 왜 이렇게 제가 빨리 났는지 2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수익 창출이 날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다육이랑 하초랑 키우는 거를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하원만 지나가면은 식물을 사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육이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건한 3년 정도 됐고요. 다육이가 이제 처음 저희 집에 이사 와서 이뭐 시멘트 증후군이라든지 저는 이제 다육이가 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건강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육이가 굉장히 저희에게 많은 걸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가 이렇게 제가 이틀 전에 천연 칼슘 액비를 이렇게 뿌려줬더니 아주 빵실빵실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영양제도 참 중요한 것 같죠? 그건 그렇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컨텐츠를 단일화시켜야 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독자 수가 느는 게, 빨리 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일화를 시켜주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내가, 관심이 갖는 컨텐츠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주 방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단일화 시켜라. 그리고 또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이거를 시작해놓고, 취미다 생각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덜 가요. 일일 한 업로드, 일일 일 업로드 또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이상은 올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은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일일 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정보 계통에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해서 취미로 하는 거뭐 이런 것도 좋지만 시청자분들이 이 채널을 들어오면 내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구나, 정보를 얻어갈 수 있구나, 이런 정보를 많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청자가 좋아하는 정보 컨텐츠를 올려라. 다섯 번째, 저작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준수를 하셔야 돼요. 저작권을 잘 지켜라. 저작권 때문에 뭐 채널이 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컨텐츠가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위반돼서 중지가 된다든지 하면은 기분도 안 좋고 또 열심히 해놨는데 그게 이제 뭐 수익 창출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볼수 없어졌을 때는 기분도 안 좋고 열심히 할 의욕이 안 생긴 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을 잘 준수하셔야 돼요. 저작권은 뭐 음악이라든지 폰트는 글씨거든요.
글씨 같은 것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폰트, 이 다른 사람이 영상을 제작했던 거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저작권을 준수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창조적인 컨텐츠를 하라. 그러니까 컨텐츠의 질을 높이라는 소리예요. 남의 거 하는 거를 뭐 응용할 수도 있지만 그 컨텐츠를 최대한 아 나는 딴 사람보다 더 컨텐츠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컨텐츠 질을 높여서 창조적인 컨텐츠를 하라. 일곱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우리 딸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뼈투버야 뼈투버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엄마는 뼈투버라고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아니면 주위에서 그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생각나면 바로 적어요. 노트에다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주위에서 이 컨텐츠를 찾는 거예요. 뼈투바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라. 두 번째, 컨텐츠를 단일화시켜라. 세 번째, 일일 일 업로드 해라. 네 번째, 시청자가 좋아하는 정보 컨텐츠를 하라. 다섯 번째, 저작권을 잘 지켜라. 여섯 번째, 창조적인 컨텐츠를 하라. 컨텐츠의 질을 높여라 이 소리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뼈투버가 되라. 계획성 있게 뼈투버가 되셔야 돼요. 이왕 하신 거면은 목표를 정해서 여덟 번째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한 뭐 세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거를 달성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요거 처음 시작할 때 아 12월 안으로는 좀 승인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1000명하고 4000시간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달 만에 수익 창출을 냈어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도모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유튜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육이가 지금 아주 그 천연 칼슘 액비 요 전 동영상에 올린 거 있거든요. 식초하고 계란 껍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겨울에는 여기다가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 봄, 여름, 가을에는 밑에다가 주시면 좋고요. 요 전번 동영상에서 했던 칼슘 액부를 줬더니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빵실빵실하고 아주 빛이 나죠. 식물에서 다육이들이 이렇게 빛이 나도록 키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